야, 나 이거 허랑 나 이거 자, 스타트. 고 공포 방송 넘버원 지금도 예전도 또 마시대. 가자. 신속 기동하라. Follow, follow me. 배트건. 배트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몸풀이라고 많이 자랐대. 아이고. 아이고. 뭐라 한마디 해줘요, 얼른. 여러분들, 저 할 때까지 저 잘하고 있으니까. 여러분들, 우리가 오늘 온 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에요. 앞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사람한테도 기가 있거든. 사람한테도 기가 있어. 사람들이 많이 그 왔다리 갔다리 한 곳은 귀신의 기운이 기가 눌러서 약해요. 근데 여기는 사람 손이 안 탄 곳이요. 형님, 방금 한 게 그게 한 거 전에니? 사연이라 하기에는 여러분들 좀 말하기도 좀 그렇고 좀 그 간단한 사연이라. 근데 이거를 알려고 좀 우리가 좀 고생을 했거든. 진짜 간단한 거라. 와, 여기 조상을 모시는 곳인데 여러분들 조상을 잘못 모셔가지고 그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냥 그런 내용밖에.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사당에서 조상을 모시면서 그 남자 하나가 살았다더라고. 남자가 하나 살았는데 정신이 뭐라고 해야 될까? 좀 안 좋다고 그때 말했었지. 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거예요. 조상을 잘못 모셔갖고 조상님들한테 벌 받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죽고 나서 여기가 이게 이제 흉가가 되는 거지. 여러분들 방금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그 알려드렸는데 이 사연 진짜 짧잖아요. 근데 이거 하나 알려고 몇 시간 고생해요. 진짜 몇 시간 고생해. 뭔 소리야? 형님 몸에 왜 이렇게 닭살이 돋았어 지금? 와, 네. 소름 확 돋아 버려. 아, 닭살이 돋은 거 봐요. 아, 축구 이야기 그만하세요 여러분들. 뭔 소리야? 그래서 혼났게? 방금 들은 사람. 여러분들 집중해보세요. 조용조용. 또 난다.
왜 사당은 내가 왜 더 무섭냐면, 옛날에 이 코리아에서 핑이 걸려갖고 여기 말고 사당에서 개생쇼를 했거든 진짜. 배트맨! 배트맨! 야, 배트공! 너 같은 배시잖아. 촬영 한 번만 하고 간다고 좀 얘기 좀 해라. 같은 배시끼리. 배트공 출동! 배트남 말 몰라. 생긴 거는 베트남. 주댕이는 꼬리야. 뭐냐, 이거? 아구 안 맞인다. 빵상? 만만한 것이 있어. 왜 이렇게 어냐? 빵상이냐? 같은 배신, 이씨. 웃지 말아줘. 아니, 이웃사촌으로 있었네. 저 봐. 코코는 소리. 코코는 소리. 또 들려. 소리 말고. 집중. 우와, 여기 뭐가 있어? 기다려봐. 여기부터 오자. 여기부터 보자.
눈물이 질질 흐르는 것. 다락아니다 이거. 다락방은 아니고 뭐라 가지고. 그 벽장. 어 벽장 같은 거. 벽장 같은 느낌. 아니 왠지 막 창문인 것 같은데 생각도 들었다. 창문인가? 아 이런 시골 우리 몸에 창문. 그냥 건물구조가 이 길을 막혔을 것 같고. 잘렸을 것 같은데. 창문. 우리가 흉감 이런 데 가고, 예, 창문이. 백화대 쪽으로, 예. 으아! 우와! 아, 나 진짜 하지 마세요! 아, 나 씨! 아, 나 진짜 놀랐어. 잠깐. 니 누구냐? 문 뒤에 너 누구냐? 문 뒤에 너 누구냐?
소리 안 들려 뒤에서도. 야, 나 이거 아, 나 여기 나가. 아, 나가면 안 돼. 와. 와. 나 뭐. 야, 이거. 나 이거 뭐 어떻게 해? 와. 아, 무서워. 나 앞으로 가고 갈 수가 없다. 무서워 저 놈. 와, 씨, 왜 또 나냐, 와. 전혀 있었다고.
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